복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복쌤 다이어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만 치료 중에 약물을 하나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약물의 마지막 단계로 기초대사량 증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대사량 증가제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려서 비만 치료에 도움을 되게 하는 그러한 약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생명활동을 기초적으로 영위하는 그런 수준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뛰거나 걷거나 이런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고 잠을 자고 이럴 때 필요한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는 우리 몸의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비만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근육을 증가시킨다든지 뭐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기초대사량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대사량은 이제 어떻게 늘려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서 살을 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 같은 것입니다. 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죠. 그렇다면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살이 덜 찌게 되기 때문에 비만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차와는 반대로 연비가 나쁜 그런 사람이 좋은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물로서 에너지 소비를 도와주는 약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물들이 카페인과 에페드린이라는 약물들의 복합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디에타민 같은 약물들도 일종의 그 에페드린 쪽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약물들이 있고요. 또 카페인 또한 뭐 우리가 먹으면 심장도 뛰고 각성 상태도 되고 소변도 마렵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사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카페인과 에페드린 모두 우리 몸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비만에 도움을 주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대사량 증가제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보다는 저는 기초대사량 증가제만 주세요.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초대사량 증가제만 갖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였던 비만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 증가제는 다른 식욕 억제제, 이전에 다뤘던 그런 약물들의 보조제로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기초대사량 증가제가 다른 약물들하고 복합적으로 썼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 비만 클리닉에서 이런 식욕 억제제와 기초대사량 증가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대사량 증가제는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물들 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약들 중에도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슈가펜이라는 약이 이렇게 생겼고요. 뭐 에카펜, 카프린,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아주 많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대부분 카페인과 에페드린과 타이레놀 성분의 조합입니다. 이제 타이레놀 성분까지 들어가서 실제로는 감기약의 허가를 받은 약물들인데 이것들이 비만 치료제도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성분들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 잘 아시다시피 열을 떨어뜨리고 땀을 좀 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도 같이 주어줘서 이 세 가지 약물이 회사마다 조금씩 용량이 다르게 들어있는 것이 이 기초대사량 증가제의 특징입니다. 그럼 기초대사량 증가제를 만약에 내가 먹었다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기초대사량 증가제를 드시면 일단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환자분들이 이 약 먹어도 너무 땀이 많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에너지를 태워주는 하나의 효과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니까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슴도 뛰고요. 입도 좀 마를 수 있고요. 간혹 불면증도 생길 수 있고 흥분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작용이 이전에도 있었죠. 약물을 다뤘을 때 디에타민 같은 약물들도 요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디에타민 플러스 기초대사량 증가제를 같이 썼을 때 이러한 교감신경 자극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카페인에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기초대사량 증가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증가제에 들어있는 뭐 에페드린, 카페인, 타이레놀 용량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하나를 드신다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또 디에타민과 같이 썼을 때는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반알 정도 시작해서 한 알로 올려서 하루에 세 번 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적절히 증감을 하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타이레놀을 감기약으로 먹는다. 이 약물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들어있는 타이레놀의 미리그램 수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대사량 증가제, 뭐 슈가펜, 에카펜, 카프린 이런 약물들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약물이고 부작용으로는 입마름, 두근거림, 흥분, 불면증, 땀이 많이 나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만으로의 강력한 효과는 아니지만 기존의 디에타민 같은 약물들과 프린 같은 약물들과 적절히 효과적으로 쓴다면 좋은 비만치료제의 보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 실제적인 다이어트의 치료 방법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